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옥상이에요. 어디 옥상? 저희 집 옥상 아닙니다. 여기는 매니아분의 달기를 키우시려는 분의 옥상이에요. 옥상이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온 건데요. 먼저 이렇게 달기를 옥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키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이렇게 샷시로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이게 샷시로 해서 저는 앵글로 이제 옥상에서 달기를 키웠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앵글로 만들어서 키웠는데 여기 지금 직접 지금 뒷 모습이 보이는데요. 매니아 분이신데 샷시라고 하시더라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과 남편분께서. 그래서 그 기술로 해서 여기 샷시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담하고 혼자 다육생활 하시기 아주 좋게, 크지 않는 안방 크기에 그런 하우스를, 가니 하우스죠. 이렇게 지어 놓고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니아분께서 이제 다육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착한 가격으로 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키웠던 아이들 다 오늘 소개되는 품종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옆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요 목대기인 수형들은 사장님께서 포장을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포장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으셔서 지금 목대긴 것은 안쪽으로 이렇게 빼놓으신 거고, 또 햇볕 노숙, 생 노숙입니다. 보시면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옥상이고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다육 매니아분의 오늘 다육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힐링 영상은 아니고요. 오늘 완성품 소개하는 판매 영상이 되겠고, 요거 말고도 또 하우스가, 여기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 지역을 얘기 안 했네요. 천안이에요, 천안. 천안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래층에는 지금 집이고요. 집 생활하시는 집이고요. 위에 옥상에 이렇게 다육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죠. 제가 옥상에서 키우는 것과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매니아분의 다육들 오늘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릴 거고, 여기에서 키우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해요. 또 따로 저쪽 천안 어디 쪽에 땅이 있으신데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또 다른 다육들을, 대품들은 또 거기에서 키우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니아분도 여기 지금 천안에 사시는데 다가동이라고 합니다. 다가동. 다가동이더라고요. 다가동에서 거주를 하시는 여기 집에 있는 옥상의 다육들은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하우스에 또 다른 다육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께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도 이렇게 다육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 아래쪽에 1층에 있는 거기 바닥에도 다육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 매니아분이 꿈이 있으셨대요. 다육 카페를 운영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완성이 되면 카페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실현이 되면 이제 요 다육들을 카페에 다 옮겨서 하우스와 그리고 카페를 같이 겸하시면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완벽하게 사장님께서 준비가 되면 그때 또 제가 가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소식은요, 지금 종이컵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뿐만아 옆에 닿았어요. 종이컵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종이컵 사이즈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나란히 놓으셨고, 번호 써놓으셨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번호도 뭐 일찌감치 써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앞에다 내놓으셨는데, 이거 여러분들께 소개될 다육들이고요. 화분도 다 국산 수제화분, 유명 국산 수제화분을 쓰셨는데 10%의 할인까지 들어가요. 10%의 할인이면은 뭐 대박이죠. 여러분, 완성품 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화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물랩은 화분, 뭐 건이분, 도엔더분, 전부 다 거의 100%가 국산 수제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큰 거는 저 안쪽에다 빼놓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택배가 불가능하니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기다 놓으신 것 같고, 여기 지금 기역자로, 디귿자로 삥 둘러놓고 일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종이컵을 다 이렇게 사이사이다 다 끼워놓으셨죠. 여기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께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소개가 될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건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는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에 있는 주택인데요. 주택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키우고 계시고, 만약에 여러분 천안 근처에 사시잖아요. 우리 천안에 사시는 분들 또 많으세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또 지역도 좋잖아요. 경기도에서 가기도 편하고, 대전이나 지금 아랫지방 충청도에서 오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 근처에 사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소개되는 품종 말고, 요 안쪽에도 많고, 지금 목대가 긴 수염도 멋진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사장님께서 아주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 하니까, 오실 분은 오셔서 데려가셔도 됩니다. 오늘 시작은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요 다육들, 여기 기역자로 딱 종이컵을 놓으셨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에 다못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시고요. 상호는 어떤 상호냐면, 여기는 흥분내 다육이에요. 흥분내 다육. 사장님께서 지으셨대요. 흥분내 다육. 왜 흥분내 다육이에요? 사장님? 아, 저희 형제가 많아서요. 사장님 형제? 네. 저는 친정은 구남매고, 와. 시집은 칠형제예요. 와. 와, 진짜 다자녀. 그래서 흥분의 다육이라고 그래서 사장님은 몇 지었습니다. 자녀를 두셨나요? 세 자녀? 사장님. 아, 세 자녀. 아, 세 자녀 주셨대요. 네. 요즘 세 자녀는 뭐,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분내 다육 사장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사장님 인사 나누실까요? 한번 해주세요. 인사. 뭐라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흥분내 다육 이제 흥분의 다육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이거를 이제 매니아 다육 매니아 분이신데 이름을 지으셨어요. 흥분내 다육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흥분내 다육으로 나갈 거고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키운 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대요. 여름 내내 옥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더워서.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또 기쁨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와, 볼게요. 색깔이 너무 이쁘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1번부터 해갖고 총 번호가 좀 많아요. 70개? 70개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번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막은 없이 갈 거예요, 여러분. 70개 자막. 저는 없이 갑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번호로 선택을 해주세요. 또 마음 바뀌면요. 편집할 때도 자막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는. 자막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여기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선물부터 공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선물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택배 주문하시거나 방문해서 여러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요거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요건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10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애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굳혀져 있는 아이들인데 감사의 뜻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것도 같이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1번입니다. 볼게요. 1번은요, 이거는 민공방 화분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어떤 화분에 식재를 했는지 이렇게 써놓으신 상태고요. 요 아이 로즈베이 색깔이 이렇게 지금 곱게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39,000원에 참 그리고요. 전품목 다 10% 할인 들어갑니다. 10% 오늘 첫 영상이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와서 1부, 2부로 나갈 건데 1부는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2부는 이제 다음에 또 스케줄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모두 지금 첫 번째 날에 오늘 첫째 날이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모두 10%의 할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께 감사 인사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보시고 10% 할인 받으시면 되시고 택배비. 여러분 택배비는 할인 받은 금액에서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1번 보여드립니다. 이 민공방 화분이고 요새 새로 나온 신상 화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화분 나온지는 사이즈는 중사이즈 화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굵은 로즈베이 얼굴 하나가요. 이 얼굴 하나가 7, 8천 원 됐었어요. 근데 이거 군생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 화분값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1번입니다. 이거 민공방 화분에 심겨진 1번은 여러분 요거 종이컵 비교되시죠? 이렇게 옆에다 놨습니다. 39,000원에, 39,000원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1번입니다. 2번은요, 요거 여러분 단화분 아시죠? 타원형분. 이거 29,000원에 드립니다. 이건 홍옥입니다. 홍옥 이거는 합식일 거예요. 그죠? 사장님, 합식이죠? 홍어분 합식밖에 없잖아요. 예, 네, 합식이에요. 색깔 너무 곱죠? 너무 고와요. 이거, 단아 화분에, 유명 국산 수제 화분이죠. 여기다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 29,000원에 2번으로 선택하시면 요거를 보내드려요. 제가 지금 실물로 다 확인을 했잖아요. 너무 이쁘게 잘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면은, 만족도 100%, 200%될것 같아요. 요거 홍옥입니다. 2번에 홍옥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가격 여기 스티커로 붙여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고요. 29,000원에 보여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요, 여러분, 이거 일사분. 일사분 여러분 아세요? 이거? 일사분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이게 또 유명분인가 봐요. 요 화분이 캔디분도 제작을 하는 그런 화분 공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캔디분에도 요런 분의 식재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보석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 요 화분. 중사이즈 화분이에요. 이거 지름이 10cm가 넘습니다. 요게는 핑크 여왕. 세상에. 핑크 여왕이 이렇게 식재가 되었고요. 요거 뿌리 다 잡은 거예요. 이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보내드릴 거고, 여기 보시 가운데 생장점 부분 다, 지금 활력이 되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 아, 이거 지금 가격 얼마인지 아시죠? 요게. 근데 요거 화분까지 해갖고, 55,000원입니다. 55,000원에 3번으로 선택하시면 요게 갈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할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4번은요, 이렇게 두 개 가져갔으면 세트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와, 핑크 여왕. 핑크 여왕, 이건 철화예요. 철화. 철화가 가격이 더 있는 거 아시죠? 종이컵. 종이컵 있죠, 여기 옆에. 사이즈 비교해주세요. 크죠? 작은 소형분에 심겨진 게 아니라요. 중사이즈 화분에 심겨졌고요. 요것도 1사분이에요. 1사분. 69,000원. 철화가 가격이 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3번과 4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4번은 핑크 여왕 철하고요. 가격은 6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번입니다. 5번은 레티지아. 레티지아가 식재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보시면 화분, 요 화분도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 중사이즈 화분이고, 요거 이제 곧 빨갛게 될 거고요. 완전 묵등이죠. 묵지라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35,000원. 와, 화분도 사이즈가 좋고요. 가격대 저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놓으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키워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애기를 데려다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굳히신 거예요. 다육생활 좀 오래 하셨으니까, 옥상에서 아주 짱짱하게 지금 단련된 아이들입니다. 여름을 아주 건강하게 난 그런 다육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주 빨간색으로 보답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사장님은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요거 네티지아입니다. 가격은 35,000원. 요거는 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6번은 39,000원인데 누다가 심겨져 있어요. 와, 누다도 멋있죠. 이것도 이제 찰떡 젤리화가 되는 아이고요. 목대 보시 목질화 다 되어 있고요. 화분도 이렇게 큰 화분, 중사이즈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6번입니다. 가격은 39,000원. 39,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두 개 세트로 가져가시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요거는 이렇게 6번으로 누다 군생 심어진 아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공방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름은 춥수철아. 춥수철아 아직 색깔은 나오지 않았지만 색깔 아주 곱게 나올 거예요. 노랗고 빨갛게 나오는 거잖아요. 철아 목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분도 멋진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사각분에 식재가 된 거고요. 가격은 45,000원. 45,000원에 7번. 7번입니다. 7번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이컵 비교되시죠?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45,000원에 7번으로 해서 요거는 이렇게 춥수철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8번입니다. 마제스타가 심겨져 있고요. 이거는 민공방 분위입니다.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요 마제스타 철화죠.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높이 올라와 있는 마제스타. 노란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종이컵 비교 되죠? 되시죠? 요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8번으로 준비되어 있고, 3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9번은요, 춥수 철화 여기도 심겨져 있는데, 요거는, 흑사랑 분이네요. 와, 흑사랑분도 가격대가 있는 화분, 유명 국산 수제화분이죠. 여기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 가격은요, 4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9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9번, 9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사이즈 종이컵 이렇게 옆에다 두었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9번입니다. 9번.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요거는 비추 후리대, 비치 후리대인데 색 보세요. 이렇게 맑게 들어왔어요. 맑은 색을 두고 있고요. 종이컵 보시면 이게 키가 크죠. 화분은 지금 보여드린 화분 중에 작은 건 없어요. 거의 중사이즈 화분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각분에 도인대 분에 심겨진 여아이 빛이 우리대는 29,000원. 29,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번호는 몇 번이죠? 10번입니다. 10번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1번입니다. 까라소리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꼬집게 하셨네, 사장님께서. 꼬집게 하셨죠? 얼굴이 지금 꼬집게 하니까 얼굴이 3개, 1개 나온 것도 있지만 2개, 3개, 4개 나온 것도 이렇게 있어요. 색깔은 이제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이 나올 거고, 목대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고, 까라소 식겨져 있고요. 종이컵 이렇게 또 목대가 긴 수형이라서 롱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화분에
요런 화분입니다. 가격 29,000원. 29,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이죠?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예음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것에 예음분이 예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예음분. 사장님께서도 자학생활을 오래 하셨죠? 몇 년 하셨죠? 오래 하셨대요. 오래 하셨는데 요거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 3만원에 프랭크 철화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 12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프랭크 철화가 요게 좀 특이한 게 요거가 생얼로 풀릴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프랭크 철화. 이런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색깔로 하면 아주 빨간색으로 나올 것 같고요. 요거 1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35,000원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 화분,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깨끗한 화분. 요 화분이고요. 가격은 35,000원. 요건 13번이 되겠습니다. 목대는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요. 입장이 짧고 뚱뚱해졌죠. 짤뚱해졌습니다. 요거 13번입니다. 13번 3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14번은 롱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요 화분에 39,000원 2미인이 식재가 되었는데요. 와, 이거 키가 굉장히 큰 화분이죠. 큰 화분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식재가 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고 뒤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된 화분이에요. 요게 식재가 된 요거는 39,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1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번입니다. 솜물레분이에요. 솜물레분. 요거는 이제, 레몬로지가 이렇게 핑크핑크하죠. 화분도 아주 큰 중사이즈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목대는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요. 요렇게 식재가 된 아이는 레몬로즈. 가격 55,000원입니다. 화분 보시고요. 솜물레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뒤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분만 해도 35,000원이네요. 와, 35,000원. 아이고. 35,000원에 요 레몬로즈도 이렇게 묵둥이로 오래오래 키운 거라고 하고요. 요거까지 해서 5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티아라가 식재가 되어있어요. 오, 요거 티아라. 요거 이제 합식한 것 같고요. 보시면 16번 선물 55,000원 이것도 드립니다. 보시면 요 똑같은 화분이에요. 옆에 거랑. 이건 16번이에요. 16번 이렇게 보죠. 아주 통통하게 보랏빛으로 너무 이쁘죠. 요도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합식해서 얘도 합식일 거예요 아마. 여기 키우고 있는 요 아이는 티아라. 가격은 55,000원입니다. 55,000원. 요거는 몇 번? 16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더스테로즈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묵은둥이 환분이에요. 환분. 예전에 진짜 인기가 많았고 가격대가 있는 화분 환분에다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 국산분입니다. 유명 화분이에요. 환분. 여기다 식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은 39,000원. 39,000원. 17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17번. 요거는 더스테로즈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종이컵 지금 사이사이 다 두었잖아요.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17번입니다. 17번으로 해서 39,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베이비 핑거? 이게? 베이비 핑거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베이비 핑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께서 이름표 잘못 넣으셨대요. 그래서 고쳤어요. 애플민입니다. 애플민 건이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종이컵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지금 화분에 식재된 거 다 사이즈 여러분 중사이즈 이상입니다. 작은 화분 아니에요. 다육이도 커요. 다육이도 중사이즈 이상이니까 사이즈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저거 왜 이렇게 비싸 그러지 마세요. 사이즈가 좋고 묵은둥이에요. 여기서 오랫동안 옥상에서 달군 아이들이에요. 비싼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또 10% 할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안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건이분에 식재가 된 이 애플미인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색깔 나중에 이 아이 사과빛깔로 나오잖아요. 동글동글 맑은 사과빛과 노란빛으로 해서 색깔을 보여주는 묵둥이 지금 아직 햇볕을 덜 봐서 색깔이 안 나올 뿐이지 이것도 어느 정도 달궈진 아이예요. 18번으로 해서 이 아이는 2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이분 유명분 아시죠? 여기 보석까지 붙여있는 손잡이도 달려있네요. 이거는 1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홍매화. 와, 홍매화도 이제 같은 화분인데 건이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색깔 정말 이쁘고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 보세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죠. 색깔 너무 이뻐요. 이거 나중에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색으로 이제 빨간색 색깔 다 바뀌어줄 거예요. 아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를 겁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금방 색이 나올 것 같고요. 요거 분채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29,000원. 사장님께서 다 식재해 놓은 거라서 분갈이 필요 없고요. 그대로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요거는 19번입니다. 29,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민공방 화분. 요건 요새 나온 신상 화분이에요. 세상에.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여기 분갈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뭐라 엔젤 스윙 맞아요. 엔젤 금 금이에요. 금 엔젤 스윙 금 스윙 금이에요. 금이죠. 여러분 보시면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나왔고요. 한몸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격은 요거 얼마냐면 39,000원에 되어 있어요. 화분만 해도 얼마인지 제가 알거든요. 39,000원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 민공광분에 식재된 보석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요거는 2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민공광분. 요것도 똑같은 화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만보가 심겨져 있어요. 이것은 3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색깔 나오죠, 여러분. 색깔 나오는 아이예요. 요거는 얼마? 35,000원에 윈공방 화분. 안에다 식재된 거 이거 좀 종이 좀 뺄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붉게 물이 들어올 아이고요. 100분도 뿌옇게 있습니다. 요거는 21번으로 해서 3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2번입니다. 이것도 민공방 화분. 어우, 이것도 이쁘죠? 이거 종이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둥근잎 빛이 의리대가 식겨져 있습니다. 45,000원에 됩니다. 어우, 이쁘죠, 화분. 이렇게 이쁜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다 중사이즈 화분이고, 얼굴도 이렇게 풍성해요. 요거는 둥근잎 빛이 의리대가 식재가 되어 있고, 민공방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요거는 번호 22번이에요. 가격은 45,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위쪽에 와서 이거는 이거는 에그린원 같습니다. 에그린원. 홍영 철화? 오, 철화예요, 이거는? 오, 철화네. 에그린원 철화는 처음 봐요. 철화로 엮였습니다. 나중에 노란 빛깔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3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35,000원에 이것도 공방 화분이죠? 여기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 이거는 35,000원. 2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요거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원종 프리티 같은데요. 맞죠?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29,000원에 나비가 있는 코사지. 예, 장식이 되어 있는 이런 화분 식재되어 있고요. 국산 수제분이고요. 여기 이게 무슨 분이야? 호 뭐라고 써있는데 써있어요. 화분 이름이 24번이고요. 요거는 29,000원 원종 프리티가 식재된 아이 보내드립니다. 요거 번호는 24번입니다. 24번이고요. 25번도 24번과 같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같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이거는 가격은 29,000원. 블루 엘프죠, 이거는. 색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세요. 아주 풍성하죠? 입장이 이제 짱짱하게 달궈지고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쁘죠? 요거는, 블루 엘프가 식재되어 있고, 25,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2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은, 요게 문낙이라는, 무거워요. 크네요. 화분이 되게 무거워요, 이거는. 화분이 무거운지 다육이 자체가 무거운지 무겁네요. 흙이 좀 돌이 많이 들어갔나? 무거워요. 묵직합니다. 이거 미인아이 같고요. 39,000원이에요. 이거는 39,000원.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은 39,000원. 26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선택 이걸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이에요. 이거 같은데 화분 같은 건데 이거는 이게 사이즈가 좀 작죠. 이거 신동이 신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27번으로 해서 19,000원. 19,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동 금인가? 금은 아닌 것 같고 그 신동인 것 같습니다. 꽃을 펴주면 진짜 이쁜 아이죠? 요거 종이컵 비교해보세요. 여기가 넓이랑 비교되시죠? 요거는 27번으로 해서 1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19,000원이고요. 옆으로 와서 요거는 이제 아미산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아미산인데 요거는 이제 가격은 요것도 아주 새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죠? 화분은 요런 분에, 이거는 그 화분인데, 무슨 분이지? 이게 선이분. 4만원에 드립니다. 4만원. 사이즈가 큰 중사이즈 화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파릇파릇하니 아주 건강하죠? 아미산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자구도 많이 있고요. 중사이즈 화분이고요. 가격은 4만원에 2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페트리아 철화인데요. 요것도 화분은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산 수제분이죠? 여기 아주 입장이 아주 통통하네. 나중에 핑크색으로 바뀔 거고요. 목대 목질화 돼 있고, 요 화에는 29번으로 해서 3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이죠. 30번은 이렇게 또 두 개 세트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30번, 하나는 3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분의 식재가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 다리고요. 고급스럽죠, 아버님. 요거는 캉캉이에요. 캉캉. 30번으로 목대가 긴 수형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요거는 2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31번이에요. 이거 염자를 골드코인. 골드코인 여기 식재를 해 놓으셨네요. 요거는 25,000원.
25,000원에 드립니다. 화분은 이렇게 똑같은 화분이고요. 이런 화분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화분 이쁘죠? 골드코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골드코인은 31번이에요. 3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인은 30번이죠. 30번. 종이컵하고 비교되시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31번 골드코인 신겨진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이죠? 32번입니다. 이거는 앙팡금 군생액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랗게 빛깔 지금 나왔고요. 보시면 목대도 굉장히 굵고 한몸이고요. 예금분해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35,000원. 요거는 32번이에요. 32번으로 요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33번이에요. 이건 서인경분이라고 하고요. 25,000원. 멘도사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한몸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 서인경분해 식재가 된 이 아이는 25,000원. 25,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심어진 거잖아요. 여기 옥상에서 고이고이 다 잘 키워낸 거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33번이고요. 그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은요. 요게 뭐냐면 라일락 금이래요. 우리 금이야? 라일락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일락 금으로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번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3개 3두근생이고요. 29,000원.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29,000원에 드립니다. 라일락 금인데 지금 금이 잠깐 어디로 숨었네요. 금은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일락 금. 요거 34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5번이에요. 이건 엘리엇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단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39,000원. 39,000원에 이렇게 지금, 엘리엇도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라색 진하게 나온 거 있죠? 이게 더 진하게 나올 거예요. 더 진하게 나오는 엘리엇입니다. 35,000원. 35,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화분 식재되어 있는 핑크 라우톱. 철하나? 이게? 핑크 라우톱? 큐빅 크레스트로 바꿔왔어요. 사장님께서 이것도 이름을 잘못 쓰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고요. 36번으로 해서 단화분에 식재가 된 요아이는 19,000원입니다. 36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단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오랫동안 키우신 거라고 하고요. 36번입니다. 그 다음에 37번은요, 멀로 샤넬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것도 지금 요 화분, 요 화분 아시죠? 여러분, 다리가 긴 롱다리 화분이고요. 여기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19,000원. 요것도 화분까지 이제 식재된 채로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19,000원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은요, 백야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19,000원이네요. 백야. 백야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13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백야. 이거는 19,000원. 이렇게 3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9번이죠. 이거는 핑크 샴페인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핑크 샴페인, 여기 사이즈가 크죠? 이거 화분도 더 크네요.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 있어요. 예음분, 요런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것도 핑크색으로 샴페인 얼굴 나오면 너무 이쁘죠? 요거는 25,000원, 화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어진 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9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40번 예음분이에요. 요것도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 카시오 적금, 아우, 멋지죠? 색깔, 수영이 너무 멋있다. 색깔 좀 더 진해질 것 같고, 요것도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고, 요거는 19,000원입니다. 요건 40번이고요. 41번도 예음분,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마리아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것 같고요. 요거는 41번으로 해서 25,000원. 25,000원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매니아 사장님께서 다 키우신 거예요. 직접 키워갖고 지금 뿌리기도 다 튼실하고, 아이고. 건강해요. 요런 예음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요 아이는 41번,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아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금이네요, 금. 금이고요. 사이즈는 한 15cm 나올 것 같습니다.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각분, 요런 분이고요. 요거는 25,000원이에요. 25,000원에 4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드라큘라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철화예요. 철화, 홍조분이고요. 25,000원에 드립니다. 요 홍조분이고요. 43번, 종이컵하고 사이즈, 이렇게, 비교되시죠? 요건 43번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요거는, 레드탄, 군생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레드탄 3두고요. 요거는 29,000원입니다. 29,000원. 홍조분, 이렇게 아시죠? 여기 종이컵하고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리죠? 요거는 29,000원입니다. 44번이고요. 45번, 45번은, 누다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단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29,000원이고요. 사각분이고요. 요렇게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이제 내면 될 거고, 아직 색깔은 안 나온 상태. 아주 풍성하죠? 요거 29,000원, 45번이고요. 그 다음에 46번은, 요거. 요거 로즈베이 여기도 식재가 돼 있네요. 요거 아이고 떨어졌다. 19,000원입니다. 요 화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둥글둥글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저희 거 보여드리죠. 이렇게 요거는 46번입니다. 46번 19,000원. 그 다음에 47번도 보여드려요. 요거는 멀로가 식재가 돼 있어요. 이도 3두근생이네요. 멀로 요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요 화분 이거는 35,000원. 35,000원. 이건 47번이에요. 47번이고요. 그 다음에 48번 핑크베라. 풍성합니다. 풍성한 군생.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요런 화분 보여드리죠. 요런 화분에 보여드리고요. 오, 풍성해요. 요런 건 35,000원. 3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핑크베라 군생이에요. 오, 색깔은 이제 연하게 노랗게 핑크핑크하게 나올 거예요. 요 화분, 널찍한 화분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핑크베라. 풍성한 군생이고요. 35,000원이고요. 48번.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은 러우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49번이고요. 러우 철화예요. 철화. 어우, 이뻐요. 색깔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요거는 35,000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49번을 선택하시면 요게 갈 거예요. 아, 이쁘네요. 진짜 꽃병에 꽂아놓은 것처럼 너무 이쁘죠? 풍성하죠? 49번이고요. 50번. 50번은 이게 라밀라테 철화인가? 이름이 지어졌네요. 요게, 철화예요. 철화. 저라고요. 이름표 이제 드릴 거고, 요 라밀라테 철화는 아니네요. 라밀라테는 아니고요. 요 철화가 식재가 돼 있고, 요 화분에 35,000원에 저희거 사이즈 보시고요. 화분 예쁘네요. 그죠?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화분이야? 우담골? 우담골이라고 써 있네요. 요 화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우담골의 화분인가 봐요. 요거는 35,000원, 50번입니다. 50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51번도 요 화분. 요거는 뭐지? 석연화. 석연화 금이 식재가 됐어. 금 같은데? 석연화 금줄이 좀 보이는데요. 그냥 석연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핑크하게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51번. 요거는 35,000원. 요것도 우담골 화분이고요. 요것도 큰 사이즈가 조이컵하고 비교되시죠? 이렇게 사이즈가 풍성해요. 작지 않습니다. 작은 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소분에 식재된 것은 홍조분에 신겨져 29,000원에 레드탄이랑 요거는 좀 사이즈가, 그러니까 종이컵 맞으니까 여러분, 사이즈 필수, 확인 필수입니다. 사이즈. 요거는 51번입니다. 51번 석연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52번은요, 요거 등분잎이 치료된데 색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모양은 둥글둥글하죠. 요런 건 소분이에요. 소형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29,000원, 29,000원에 요런 건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9,000원, 52번입니다. 52번이고요. 53번도 같은 화분이죠. 이거 댄섬이네요. 댄섬은 요것도 29,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요런 분재형처럼 키워놨네. 분재처럼 댄섬을. 여기 보시면,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요거는 29,000원, 53번이고요. 54번은 49,000원. 이거는 이름이 없는데, 이거 두드리 묵덩이 같아요. 와, 묵대 보세요. 완전 꿀목대죠? 이것도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건 49,000원이에요. 54번입니다. 54번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4번으로. 그 다음에 55번이죠. 55번은 자태양. 와, 꽃을 펴주면 진짜 멋지죠. 자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 롱, 다리가 긴 롱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49,000원이에요. 49,000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49,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55번이고요. 그 다음 56번. 요거는 저, 뭐라고 써있지? 이게 뭐예요? 폼노라는 아이예요. 두드리.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보라색으로 빛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59,000원.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긴 화분이고요.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59,000원, 56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57번도 요 화분. 요런 화분이죠. 이 화분 이름 뭘까? 멋스럽지 않아요? 다리가 아주 길어서 통풍이 아주 시원하게 될 것 같고요. 49,000원. 자보군생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가격이 있을 것 같아. 종이컵이 이렇게 사이사이 껴있죠? 사이즈 확인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57번 자보입니다. 자보 49,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요거 샴페인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문고리 화분 이렇게 되어 있는 49,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중사이즈 화분입니다. 다 보셔요. 이렇게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59번은 홍용월 요것도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가격은 모두 49,000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홍용월 59,000원입니다. 아 49,000원 59번이죠. 59번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요거 59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60번 핑크베라, 아, 파스텔처라네요. 파스텔처라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바깥에 큰 대형 사이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대형 사이즈예요. 근데 목대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포장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짤막하고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준비해 주셨고요. 파스텔처라입니다. 45,000원. 사이즈 종이컵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빙빙 돌리면 좋겠지만, 어이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45,000원. 화분은 요 수기분에 식재가 된 거고요. 사이즈 아주 크죠. 대형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45,000원. 6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61번 갈게요. 61번은 수미미티. 이것도 똑같은 수기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아,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 꽃 예쁘죠? 요거는 61번으로 해서 39,000원. 화분까지 보여드릴 대형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61번이고요. 62번입니다. 이거는 예운분인데요. 예운분. 65,000원. 사이즈는 아주 좋고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군생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화분은 예운분 대형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아이고, 무거워서. 이렇게, 화면을 돌려드릴게요. 요거는 65,000원입니다. 65,000원. 50% 할인, 아니 50% 한다. 10% 할인되니까 이제 6,500원 할인이 되는 거죠. 요거는 62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예운분이고요. 여기다 식재가 되어 있는 거고 63번입니다. 석창분이라고 써 있어요. 석창분이래요. 이거는 도테랑 완전 찐 묵은둥이 도테랑이 식재가 되어 있네. 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색깔 너무 이쁘죠. 요런 화분이에요. 식재가 되어 있는 요거는 석창분 가격 55,000원. 5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63번이 되겠고요. 종이컵 확인해 주세요. 종이컵 이렇게 옆에다 둘게요. 사이즈 크죠? 그 다음에 이거는 64번 피어리스. 피어리스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합식일 것 같은데요. 도테랑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쭤보세요. 사장님께. 잠깐 제가 여쭤볼까요? 자, 도테랑도 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도테랑 요거 합식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낸 거고요. 피어리스도 합식이에요. 합식이고 화분 요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이것도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5,000원입니다. 55,000원. 64번 요렇게 뒤에 보면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애기들이 귀염둥이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어리스고요. 이건 64번 55,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이건 TM. TM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종이컵 대형이고요. 이것도 55,000원, 이것도 55,000원, 아까도 55,000원, 예, 55,000원이네요. 이것도 보면, TM인데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오, 이쁘죠? 요런 화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화분이고요. 55,000원. 요거는 65번. 6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5배사. 와, 얼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요거는 예운분에 식재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69,000원. 요것도 종이컵 대보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엄청 크죠? 사이즈가. 대형 사이즈입니다. 요거 5배사가 식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깔끔하죠? 예운분입니다. 가격은 69,000원입니다. 66번이고요. 67번. 요거는 스윗캔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우와, 이쁘죠? 요런 거는 49,000원. 예운분이에요. 이것도. 예운분 초창기에 나왔던 예운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화분이고요. 요거는 49,000원입니다. 이건 67번입니다. 67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죠. 67번이고요. 그 다음에 68번. 요거는 리치아이금. 리치아이금이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지금 햇볕을 받으니까 지금 꽃도 나오고 있네요. 꽃이 이렇게 핑크하게 나오나 봐. 꽃이 너무 이쁜데요. 이거 요거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 화분에 89,000원. 89,000원에 이렇게 68번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뒤에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그림이 없죠? 앞에만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68번이에요. 68번이고요. 그다음 69번은 요 파키피덤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건 59,000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고 목대 완전 꾸목 되고요. 화분에 같이 보는 귀여워집 화분이네. 귀엽죠. 요거는 69번이고요. 종이컵 여기 대드릴게요.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70번이에요.
70번. 요거는 에듀리스가 안전 무근등이죠. 분재죠. 요런 화분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59,000원입니다. 70번이에요. 70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70번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첫 방문이죠. 그러니까 처음 왔죠. 천안에 방문해서 여기가 주택지에 주택. 와, 여기 감도 열려 있어요. 여기 학교에서 축제해서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주택지인데 이제 여기도 그 대단지가 들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옥상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멋지게 키우는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번호 70까지를 보여드렸잖아요. 70까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 번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자막으로는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막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께서 화면 보시고 번호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번호 이렇게 다 써 있었잖아요. 별 이름표로 써 있습니다. 번호만 써주시면 돼요. 이름까지 안 쓰셔도 되시고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되고 금액 10% 할인해드려요. 10% 할인해드리니까 그 할인된 금액에서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그리고 가깝게 사시면 오세요. 오셔갖고 담아가셔도 돼요. 그러면 저렴하게 선물도 드릴 거예요. 아마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 총 7가지래 자꾸 70가지잖아요. 70가지 이렇게 화분에 식재된 거 국산 수제 화분에 다 모두 식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신 거 있으시면 바로 번호찜으로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또 사장님 번호 있잖아요. 저 비타민 먹어요. 비타민. 사장님 전화번호에 문자나 전화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는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는 주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번호랑 주소 이렇게 검색하셔서 괜찮다 싶으시면 찾아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